공정함을 추정하고 본인은 매의 유동적인 원칙으로 이게 뭐냐? 수업 실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예. 네. 이거는 예, 이겁니다. 요거는 아주 중요한 건데 자, 여기 보세요. 이 K 좀 수업 실수를 나누려고 해요. 그런데 그럴 때에 이 먼저 원칙을 먼저 정해라. 그리고 저는 이렇게 했어요. 제가 올해도 해마다 교과주임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교과주임이라는 게참 애매한 존재죠. 혜택은 하나도 없어. 그렇죠? 네. 아, 교감 선생님. 에휴, 교감 선생님도 리더십이 없어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지방에 가서 교감 자격연수 하는데 가서 제가 이런 얘기 빡시게 했습니다. 네. 이게 교감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는 리더십 교육이 너무 안돼 있어요. 훌륭한 교장은 무엇이 다른가? 제가 쓴 번역한 책 선물해 드리는 건 어떨까 싶기도 하네요. 자, 여기서 뭐냐면 이럴 땐이 케이크를 한 사람 이럴 때 케이크를 이걸 어떻게 자르겠어요? 그럴 때는 이런 룰이 있습니다. 협상의 원칙에 네가 잘라 선택은 내가 할게 이런 겁니다. You divide, I select. 반대일 수도 있죠. 내가 자를게. 내가 이 타이거를 자를게. 선택은 네가 먼저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때요? 솔로몬의 지혜 같지 않나요? 제가 바로 이 방법으로 교과주임의 갈등을 해결한 게왜 교과주임은 일은 많어? 뭐 교과협의회 다 해서 도장 다 받으러 다녀야 돼. 그 당시에. 근데 일은 이렇게 많고, 혜택은 없어. 그러니까 우리 그러지 말고 실수 나누기 전에 그런 거예요. 교과주임하고 공개 수업할 사람, 수업 공개할 사람 이두 사람은 누가 되든지 수업 실수를 하나씩 빼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자. 실제로 그거 쉽지 않잖아요. 한 시간 빼는 거.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교과협의에서 원칙을 이렇게 정했어.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예? 물론 나이 드신 분은 불만이지. 그럼 이게 나는 어릴 때 고생했는데 이제 그래서 불만을 표시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대의 명분 때문에 밀려서 그 원칙을 정해줬고 교과 주임 한 시간 빼주고 수업 공개하는 사람 한 시간 빼줬던 그런 그렇게 해마다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들어보시는 신선한 얘기 아닌가요? 예, 이렇게 하시면 됐습니다. 예, 아까 그 시험